24주째와 48주째, 그러니까 6개월과 1년째 연구 결과들을 비교해서.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약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두테스테라이드, 피네스테라이드, 미녹시디리실 대표적이죠. 근데 뭐 용량, 도포 방법, 또 어느 게 위냐, 아래냐, 효과가 어느 게 좋냐 막 굉장히 뭐 논란이 많고, 그리고 의사들도 사실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서 자마라고 하거든요. 23개의 연구들을 모아서 통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탈모약이 좀 더 효과가 있는지 순위를 매겼어요. 그래서 그게 나와서 뭐 CNN에도 여기에 대해서 나왔고 조금 약간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순위를 한번 보면 1등이 두타스테리드 0.5mg. 우리가 흔히 아보다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약이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은 피나스테리드 5mg.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mg을 탈모 치료용으로 쓰는데 이제 5mg이 특이하게 2위가 됐어요. 3위는 먹는 미녹시딜 5mg이었었고 4위가 피나스테리드 1mg. 피나스테리드 1mg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피시아고요. 5위가 이제 우리 바르는 미녹시딜 5% 로게인, 뭐 마이녹시딜 이런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순서가 됐어요. 그 24주째와 48주째, 그러니까 6개월과 1년째 연구 결과들을 비교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있는 게 없고 이게 연구들을 여러 개를 짜집기 해서 비교한 거기 때문에 뭐 24주째 연구 결과가 있는 논문도 있고 뭐 48주째 없는 논문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했어요. 근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그냥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제 두타스테리드가 이제 알파 환원 효소 차단율이 이제 피나스테리드라고 다른 것 때문에 효과가 좀 더 있다. 뭐 이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1알파 효소는 100배, 그리고 2알파 환원 효소는 3배 정도 더 차단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5mg의 피나스테리드가 0.5mg 두타스테리드하고 비슷하다는 언급도 있어요, 논문 내에. 그 다음에 6개월째 연구 결과에서는 0.2mg 프로피시아 4등분 정도 한 그 것과 한 알, 그리고 5mg 프로스카, 요 0.21, 5mg이 용량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언급을 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1% 핀주베, 내년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인 그 약이 1mg 피나스테리드하고 비슷하다는 연구도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해줬었고요.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라에서 승인이 됐는데, 먹는 미녹시딜은 탈모치료용으로 아직 사실 승인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에서도. 근데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처방을 가끔 드리고 있고, 이 미녹시딜은 데이터가 적지만 5mg이 0.25mg, 그러니까 뭐 20분의 1 용량이죠. 이거보다는 뛰어났다고 나왔어요. 당연히 뭐 용량이 세니까 뛰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5mg 이게 바르느냐 5%, 2%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서 조금 이목을 끌 수 있게 순위를 이렇게 내겼지만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부작용 효과가 좀 더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두피, 같은 실험군에서 한 게 아닌 여러 연구를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후향적 연구고 모아서 했고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죠. 네, 어떤 경향을 보는 정도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이한 건 경구 미녹시딜이 5mg짜리가 그 경구 피나스테리드 1mg보다 순위가 좀 위라는 거, 이게 조금 특이했네요. 탈모약 치료 베스트 5 순위 말씀드렸습니다. 재미로 보는 순위니까 너무 뭐 약을 막 이 결과 때문에 바꾸거나 효과가 좋은데 뭐 다 바꾸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용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